특정 지역을 염두를 해놓고 어쩌면 동업자가 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미래의 동업자가 될 수도 있는 분과 현재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고요. 같이 사무실을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과의 어떤 흐름 잘 될 수 있을지, 또 특정 지역에서 이제 같이 동업자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잘 될지 아니면 망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갖고 계신데 흐름을 지금 살펴봤고요. 흐름을 살펴보니까 지금부터 약 3개월 동안의 흐름 자체가 GS님께서 주도권을 갖게 되실 가능성이 커요. GS님께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서의 그 서열이라고 하죠. 이 서열 자체가 처음 초반 3개월 동안은 상당히 편안하게 흘러가시는데 시작하는 1개월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1개월 동안은 거의 집중 못하시고 거의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2개월, 3개월 차에서는 완전히 풀려요. 그래서 서로 궁합도 잘 맞고 서로 호흡도 잘 맞는데 문제는 첫 번째 달에 느꼈던 그 스트레스가 이제 4개월 차부터 다시 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두 분은 한쪽은 여성분이고 한쪽은 남성분과 같은 그런 음양의 궁합으로 따지자면 완벽한 환상이에요. 네. 그리고 4개월 차에 느끼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동업을 하시더라도 이제 똑같이 N분의 1, 뭐 50대 50으로 본인들이 똑같이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GS님 쪽이 좀 더 책임져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뭐 재무라던가 아니면 기획서라던가 아니면 거래처와의 이런 조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고 해당 지역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주거지하고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거지하고 지금 생각하시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정 때문에 내가 거의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한 3시간, 4시간을 길에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나 물리적인 노동력이 너무 커지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게 된다는 또 책임감이 느껴져가지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도 되는 일인가? 너무 힘을 많이 빼는 건 아닌가? 그 균형이 깨지는 부분 때문에 아마 내년 여름이니까 7, 8월 정도에 이 고민이 시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마지막 결론에서는 상당히 좋거든요. 예, 기다린 만큼 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처음부터 대박을 가져오진 않지만 지금부터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거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절대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에 리드를 해줘야 되고요. 내가 남자라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직장 동료분 같은 경우는 여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니까 한쪽은 안살림을 하시게 되는 거고 다른 이제 요 GS님 같은 경우는 바깥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영업이라든가 앞에 나서서 리드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좀 더 디테일하거나 애매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나이가 동갑이 아니시고 그분이 어린 거죠? 아,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네, 이쪽이 갑이라고 하거든요. 갑이고 처음 시작할 때 1개월 차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게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좀 커요. 내가 생각했던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넘기지 않겠다. 초기 투자금이. 근데 확 넘어버린 거야. 한 두 배 정도. 1,000만 원. 내가 쏟은 것만.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첫 달에 낼 거라고 난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못 미치는 거죠. 아, 큰일 났다. 첫 달이면 이 정도면 선빵을 한 건데 내가 높게 기대치를 잡은 거라고 생각 못 하시고 이게 혹시 마지막까지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고 또 사무실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사무실을 한 만큼 또 월세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나가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4개월 차 때 또 돌아오죠. 왜냐하면 지금 그 4개월 차라는 게 저랑 얘기를 나누시는 이 11월 달 시점에서 봤을 때 딱 세금 내는 그 시점이랑 물리거든요. 보통 1월 달 이제 첫 세금 내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어떻게 되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장부 적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같이 하시는 후배분한테 가시는 게 아니라 이쪽 GS님 쪽으로 오게 될 확률이 높아요. 맞으세요. 그 부분도.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아, 제일 궁금하셨어요? 아, 여름 되면은 1차로 웃을 일이 좀 많이 생겨요. 이 사업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예. 6월달 하순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무조건 시작을 하시고 고민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실행을 하고 덤벼드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후자가 훨씬 유리해요. 성향이 그럼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밤늦게 통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다가. 네.
아, 재밌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밤 되세요.